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군꾼의 날 시가행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가행진을 아예 열지 않는 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장병들이 시가행진을 준비하느라 필요한 훈련을 못하는 상황을 매년 야기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매년 시가행진을 한다고 국군의 사기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 장병을 소모품 취급하지 않으면 사기는 저절로 오릅니다. 군대에 데리고 갈 때는 국가의 아들이고 사고가 나면 너희 아들 취급하는 일부터 없애야 합니다. 최상병과 12사단 훈련병과 같이 군복무 중에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리고 정확한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군의 강력함과 군기의 정연함,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는 일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가행진을 100번, 1000번 해봤자 우리 국군의 사기가 오를 리 만무합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 대통령께서 받으시면 그날 하루 기분 좋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은 시가행진에서 우리 장병들의 사열을 받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법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로남불, 근본적인 김건희 여사 감싸기, 근본적인 말 바꾸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시가행진 하루 기분 좋으시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잃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대통령 하루 기분 좋자고 몇천 명의 장병의 노고와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겁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 행사 예행 연습 중 태권도 시범을 준비하던 특전사 소속 장병 1명, 또 열병에 참여한 다른 부대 소속 장병 1명이 각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상 장병은 각각 발목과 아래턱 골절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방부는 다만 기념식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으며 시가행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는 병사 1,900여 명과 부사관 1,500여 명 등 모두 5,400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9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데 이어 올해에도 79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 의원은 벌써 두 명의 병사가 중상을 입었는데 군사 정권을 연상하게 하는 시가행진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군 장병의 안전과 국민 혈세를 대통령을 위한 병정 노름에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